평판 부분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려진 파일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 소스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하고 사이트하고 그 파일의 그 다운로드 빈도를 저희가 서버에서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다운로드 횟수가 적거나 그리고 사이트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아까 보셨던 그런 삭제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제어 시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애드온 추가 기능들이고요. 밑에 이제 주황색이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0.2초 미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느끼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세팅 값이 0.2초예요. 그래서 0.2초보다 느려지는 경우에 아까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서 그걸 끌 수 있도록 그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려지는 그 오브젝트들이 좀 더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징을 좀 더 빠르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픽카드 코어를 갖다 넣는 CPU 같은 경우, GPGPU를 사용하는 것과 그 지금 앞으로 나오는 샌디 VT도 마찬가지고 GPU로 계속 넣어서 CPU는 계속 만들 텐데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사들도 계속 그렇게 제한을 하고 만들 텐데 특정 그래픽카드 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CPU에 있는 GPGPU를 갖다 이용해서 뭐 하는 이렇게 특정 제한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픽카드와 그 기능 갖다가 같이 구현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관련 기술은 좀 더 내려가면은 인텔 익스플로러 밑에 그 GPU 가속을 하는 부분은 다이렉트 2D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2D라는 기술은 다이렉트 X라는 기술을 아시죠? 게임할 때 설치하는 다이렉트 X의 10버전에서부터 지원을 하는 최신 기술인데요. 이 다이렉트 2D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야 이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가속이 되고요. 사실은 그냥 다이렉트X만 지원하면 그래픽 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각의 그래픽 카드를 다 테스트를 해서 그게 잘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걸 호환성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윈도우 7이라든지 이런 운영체제를 만들 때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쌓여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인텔 익스플로러에서도 그 그래픽 카드들이 잘 돌아가도록 그 호환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예,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그래픽 카드 GPU가 다 된다는 건가요? 예, 모든 그래픽 카드 포함만 되면. 예, 구현 설명이. 지금 사실 시험 칠 때 모두 전부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희들도 AMD하고 엔비디아, 인텔하고 그 3개사 같이 그래픽 카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봤으면 몇 개 알려진 전 모델에서 그건 옛날 모델이 아니고 현재 모델에서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있긴 있습니다. 잘 찾기 힘드시겠군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다 돼 있고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서로 3개사와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시될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그래픽 카드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 그래픽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그 그래픽 카드 탑재된 PC 제조 카드하고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에서 지금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면요. GPU를 가속을 해서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 지금 인텔 익스플로러 9 베타 버전에서 알려진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요. GPU 가속을 하고 웹사이트를 접근을 했을 때 플래시 영역이 이렇게 잘 안 보이거나 클릭이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그래픽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전체가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래픽카드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제가 이제 그 대응하는 걸 보니까
플래시 플레이어가 이번에 그 i9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개발 버전이 있는데 그거 개발 버전을 설치를 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플래시 플레이어하고의 어떤 그런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플래시 플레이어 버전이 나오고 나면은 아마 또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알파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그래픽 가속을 끄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을 꺼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윈도우 7 서페1이 출시 예정이었는데요. 익스플로러 9이 탑재돼서 서페1에 탑재돼서 나오는지. 저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IE가 새로운 윈도우가 나온 지 1년에서 1년 반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IE 나오고 그다음 윈도우 나오고 서비스팩이 이제 있고 탑재했는데 얘는 제가 맡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서비스팩이 두 번 탑재는 안 될 거고요.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PC 제조사와의 정책상 마스터를 한 번씩 바꿔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아이가 나오게 된 뒤에 약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탑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탑재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도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가짜 생태계에서 테스트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그걸 강제하진 않습니다. 아마 새 OS가 나올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 OS 때는 윈도우 7 다음 버전에서는 또 다른 브라우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바는 있습니다. 오늘 뭐 간담회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좀 들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기능이 아까 그 작업 표시줄에 그 필요한 그 익스플로러 창을 넣어서 메뉴가 뜨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메뉴가 뜨는 구성을 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사이트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드는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별도의 마치 HTML 코드를 넣듯이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필요한 기능이 들어간 어떤 필요한 로고들을 왼쪽이 홈버튼을 활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로고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별다른 게 로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꼭 이런 로고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응이 되는지 하고 만약에 사이트 전체가 플래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앞뒤 각이 버튼이나 이런 컬러가 과연 거기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개인 사이트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다른 블로그가 또 하나 있어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화면이 안 나오네. 예, 지금 인터넷이 좀. 아, 제가 이걸. 예. 잠깐만요. 예, 그냥 개인 사이트, 개인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그 파비콘이라고 그러죠. 파비콘을 등록을 해놓으면 그 파비콘을 인식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블로그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글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열어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코드들을 삽입을 해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 페이지 URL이 있으면 글쓰기 페이지 URL을 등록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있는 건 좀 곤란하거든요. 네. 네. 플래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플래시로 되어 있는 페이지도 기본적으로는 HTML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HTML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파비콘 같은 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로고를 기본적으로 노출하게 되고요. 거기 파비콘을 등록을 하시면 그 로고가 노출됩니다. 아, 파비콘 위주로 되겠네요. 네, 파비콘 위주로 됩니다. 파비콘 자체, 픽셀 자체는 좀 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파비콘을 하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박스에 여기 안 예쁘게 나오고요. 파비콘 사이즈도 큰 게 또 있거든요. 큰 거를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경 쓰셔야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지금 여기.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바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